오늘 시장에선 또 투자자들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또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그리고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슬이 전문가가 보기 좋을 때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MBT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모바일 포인트 광고 플랫폼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 세계 최초로 이 잠금 화면을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캐시가 누적되는 그 캐시 슬라이드를 이제 최초로 발명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 슬라이드는 기존의 이제 B2C 형태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이자 앞으로의 어떤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것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데 바로 이제 에디슨 오펄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오펄이 무엇이냐면 이제 인앱에서 굉장히 다양한 보상 리스트를 어떻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보상형 광고 서비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앱 설치라든지 SNS 팔로우 그리고 이제 상품 구매를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은 이제 완료했을 때 실시간으로 어떤 보상들이 굉장히 좀 주어지는 방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그렇게 정립된 포인트로 이제 앱 내에서 뭐 유료 콘텐츠를 결제를 할 수 있다라든지 이제 상품을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이제 그저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소비자가 좀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소비자를 어떠한 묶어두는 방식의 그런 락인 효과가 좀 제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 굉장히 좀 기업 간의 경쟁들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면서 저절로 이제 오퍼의 평균 단가가 지금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실적 부분이 그렇게 좀 두드러지지 못했었는데 2021년에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가량 지금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2022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한 2배 정도가량 더 늘어서 1,000억대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에디슨 오펄은 이제 국내 최대 이제 사용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큐레이팅 기술을 또 접목하고 있는 어떤 광고 상품도 지금 보유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광고주들 간의 그런 진입 경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광고에 대한 어떤 단가 인상을 좀 일으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가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적인 파이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현재 2021년까지 3년 동안 이용자 수가 지금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게다가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토스 이런 이제 신규 제휴업체 확대와 또 이제 업체별 이제 유저 증가에 따라서 굉장히 좀 고공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만 명, 300만 명, 600만 명 이렇게 매년 이제 300% 이상의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으로도 이런 좋은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중대형 어떤 플랫폼 추가에 대한 제휴 논의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세는 좀 향후에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작지만 또 실적이 탄탄한 종목을 들고 오시는 이슬이 전문가. 오늘은 연평균 3배 이상의 지금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광고 모바일 플랫폼 업체 MBT 제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주가 굉장히 강한 또 소부장 쪽으로 강했는데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 우리 김신 전문가님은 이 종목을 보고 계시다고요? 네, 제주반도체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13배 폭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종속회사인 그 동행복권 같은 경우에도 연결 기준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이 활기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비대면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장기기 수요가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제품의 단가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매출원이 멀티칩 패키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매출 비중이 70%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IoT용 통신기기나 모바일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양한 글로벌 IoT 모듈 기업을 그 고객처로 확보를 했고요. 반도체 수주가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가동률도 이제 풀가동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메모리 관련 회사로도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매출 비중은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공급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급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반도체로 포트폴리오 확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원청차 기업 관련해서 사업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그 뭐 기능 확대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퀄컴으로부터 5G, 이동통신, MCP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비중도 10%에서 2025년에는 50%로 확대할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G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그에 따른 기대감 가져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백신 보관 용기 반도체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 관련주로도 엮여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을 보관하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극저온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가 생산한 이제 코로나 백신 보관 용기에 공급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를 했고요. 관련 이야기가 재부각된다면 그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오늘까지 뭐 4거래일째 지금 상승, 또 상승하게 되면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자, 이슬 전문가께서는 앞서 코스닥에서 MBT를 좀 분석해 주셨는데 코스피에서는 또 석유화학, 또 종목 대한유화죠. 지금 오늘 단연 지금 1등 급등력 보여주는 대한유화입니다. 좀 분석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 뭐 대표적인 그런 이제 석유화학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그 초분자량에 대한 어떤 폴리에틸렌 그런 증설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뭐 실적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상쇄시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초분자량에 대한 어떤 폴리에틸렌의 증설은 좀 계속해서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뭐 최근에 불거진 어떤 안전성 이슈라든지 또 이제 세계 분리망에 대한 어떤 수요 급증으로 이제 동사의 동반 수혜가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세계 분리막 시장은 우리가 2025년까지 봤을 때 현재 대비해서 한 6배에서 7배 정도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단순히 전망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이제 올해 폭발적인 이런 전기차 시장 확대가 지금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유화의 이 초분자량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요도 자연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눈여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